뭘 기대했죠? 이 슬픈 이야기 속의 화자는 도대체 초선에게 뭘 기대를 했을까요? 자, 캐릭터 봅시다. 여러분, 해바라기 반쥐, 벤쥐 축하드립니다. 호선 인형 좋구요. 아, 선초선 메타를 탔는데 여러분들, 아하, 지금 초선에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이 지금 선초선 메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물론 본 캐릭터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본 캐릭 랩업 해보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초선이 정말 본 캐릭에 비해서, 호선 인형에 비해서 너무 극강의 효율을 자랑을 했다면 비교 안 될 정도로 선초선, 초선 인형 몸값만큼, 투자비용만큼 기대했던 효율이 나왔다면 굳이 본 캐릭을 키울 이유가 없겠죠. 본 캐릭이나 쩔기형 맥에서 만렙 찍으면 되지. 근데 본 캐릭 호선 인형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본 캐릭이나 초선이나 뭐 그냥 독인 객인이고, 뭐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지 그놈이고 뭐 똑같다는 얘기야.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멘붕 와가지고 그냥 본 캐릭 랩업 중이다. 그냥 지금 멘붕 왔으니까 할 거는 없고 본 캐릭 랩업이나 좀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음향사 맞네. 발석 거 그만 죽어라 라고 발석 거 지금 발사가 이름이 그만 죽어란데, 아니 아이템을 다 벗겨놓으시고 그만 죽으라니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하셨네. 그럼 아이템을 껴주세요. 아니 귀퇴셋이라도 껴줘야지 안 죽지. 아니 상식적으로 너무하시네. 아니 무슨 뭘 껴줘. 얘 지금 저항이 50, 90이구만 당연히 죽지 이러면. 참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예, 희한한 템들을 키우고 계시네. 아니 이 스사노의 요대는 뭐야 이거? 나 이 정체를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주술적인 의미가 여기 깃들었나? 아니 이거 태왕 요대 끼면 되잖아요. 백호섬인데 이거 길 가다가 떨어져 있잖아 요즘에는? 기태셋 같은 거, 저 기태셋 좀 주세요. 길 가다가 치면 상단도 있으신데 무조건 줄 텐데. 아니 기태셋 이해가 안 가. 왜 스타노 요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설마 그런 거 아니지요? 아하 설마 이걸 전 여친이 또 설마? 설마 떠나간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그런. 개소리 그만하고 캐평할게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 기태스 다 있는데? 아 모르겠어. 왜 저렇게 했는지. 저항도 한참 부족한데. 오케이. 요 정도. 근데 템이 전반적으로 조금 좀 전메타다. 아이템 맞춰놓고 기태스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 1짜리 비호가보 비호2 요거 보고 그러는 건데요. 요게 딱 한 3-4년 전 메타거든. 그니까 해갑길도는 없고 좀 싼마이에 타마저 10%씩이라도 더 올려보자 이런 경우에 플러스 1짜리 비호갑옷을 많이 껴줬거든요. 3-4년 전에 한창 이제 제가 방송 많이 할 때 그때 제가 많이 권유를 하기도 했고,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딱히 캐릭터가, 그니까 초선이랑 본 캐릭 빼고는 발전된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굉장히 좀 좀 좋은 말로 하면은 대범하신 거고,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무신경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메타를 모르거나 템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귀찮은 거야. 어차피 니네 뭘 끼든 죽을 거잖아. 이 생각인 거야. 나 귀찮아. 기태셋 그거 얼마 안 하는 거 알지만 채팅 치기도 귀찮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초선을 복귀 후에 만렙까지 찍을 동안 이거 충분히 갈아 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뭐 굳이 놔둔 거는, 그리고
요런 것도 지금 뭐 태왕요대 끼면은 마저도 40% 차이가 나는데 안 갈아 끼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좀 귀차니즘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꼼꼼한 플레이보다는 그냥 큼직큼직한 뭔가 되게 듬성듬성하지만 좀 화통하고 막 이런 플레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어느 정도 캐릭터 보면 성격이 보여요. 자, 질문도 한번 대충 볼게요. 그냥 질문은 한 줄 정리로 초선 먼저 왔는데 멘붕 와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제 귀신이에요 내가. 나 귀신이야. 내가 캐평만 500개를 넘게 했어요. 딱 보면 나와. 아니 캐평 주인 캐릭터 주인의 성격까지 난 바로 나온다니까. 내가 점쟁이들이 왜 잘 맞추는지 알 것 같아.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보면 알아. 척함 눈치로 다 때려 맞추는 거야. 거의 뭐 거상계 점쟁이지 뭐 나는. 노스트라다무스급이에요. 땡스트라다무스. 아 일단 장건 상자에 다 갔다고. 자 일단은 도박도 하셨고요. 그 와중에 잘하셨습니다. 자, 자 기본적으로 이분 질문에 이분 캐리 저기 캐평 신청글에 기반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선을 만렙을 찍으셨고요. 이 초선의 이름을 보십시오. 자 초선의 이름이 지금 뭐죠? 야 초선의 이름에 초선 천왕입니다. 뭘 기대했죠? 이 슬픈 이야기 속의 화자는 도대체 초선에게 뭘 기대를 했을까요? 사천왕 같길 바랬던 거예요. 사천왕만한 그런 성능을 기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초선 맞추는데 돈이 졸라게 들어갔거든요. 40억 50억 들어갔거든요. 얘가 포텟을 몇 개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 초선이 돈이 적어도 30-40억 이상은 들어갔어요. 몸값만. 그러다 보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월등한 성능을 무엇보다 어떤 거보다 월등한 성능을 호선 인형보다 초선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길 기대를 했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다 못하다 못하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근데 사냥터 어디? 주로 사냥터 어디 가셨어요? 아마 만렙 초선이면은 화영거인 아니면 오문 가셨을 것 같은데. 아 오문 가셨구나. 오문 가셨다 써있네요. 풀공명 호선 호선 팔고 풀공명에 다른데 템 나올 건덕지가 없어. 없어. 템 안나와. 더 이상 안나와. 풀사령 갈 가능성이 없어 지금 당장은. 호선 팔고 풀공명 팔아도 풀사령 안나와. 그러면은 결국 초선으로 그냥 풀공명만 해가지고 사냥을 하셨단 얘긴데 캐릭터 제가 정말 선정 잘했네요. 정확히 이분 캐릭터가 현질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무자본으로 그냥 아주 평범한 초보 유저분이 선초선 트리를 가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에요. 이분 캐릭터가 왜 그러냐면 오문 시간당 얼마 버셨다고요? 오문 3,500만? 많이 벌었네? 생각보다. 아, 이분이 대단한 거야, 그거는. 왜냐면 여기 백호섭이잖아. 요즘에 물론 이제 백호섭에도 사람도 많이 빠졌기도 하고, 오문에도 사람이 많이 빠졌다고 들었어요.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신사냥터들, 워낙에 효율 좋은 사냥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백호섭에서 3,500만씩 초선으로 까는 건 대단한데, 그게, 과연 이 초선 맞추는데 몸값이 얼마나 들어가셨죠? 백호 알만캐도 3,500번다고. 자 제가 팩트폭력 금지하겠습니다. 백호섭에서 알만캐도 1시간에 3,500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알만캐에서 어떻게 3,500을 벌어.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주작 백호섭의 알값이 비싸도 토 나오잖아. 클릭 경쟁 해야 되잖아. 아, 어디 가든 클릭 경쟁이구나. 백호섭은. 그렇지. 모르겠다. 팩폭 하세요. 재료값 23억. 싸네? 생각보다. 식객을 3장 먹었던 것 같아. 아, 식객이랑 뭐 손병 이런 거 다 빼고 23억 들었다고. 순수 재료값만. 그러면은 뭐, 각성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뺀 거네. 그죠? 백종원 전혀 안 하셨고.
그럼 맞네. 얼추 뭐 30-40억 이상 들어갔겠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본 캐릭터가 송어인에서 사냥하면 시간당 얼마씩 버세요? 저녁때 하면 3,700만 번다고? 아유. 아 나는 그래도 초선으로 오문 잡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호선 인형이 더 높네. 본 캐릭이. 딱 이거예요. 이제 들어야 되는 정보는 다 들었고요. 자 이제 본 캐릭 주인분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상황 때문에 멘붕이 온 거니까 이 캐릭을 보시는 다른 분들, 다른 초선을 선초선 메타를 고려하시는 다른 분들께 제가 이 캐릭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제 왜 선초선 메타가 멘붕이 오는지. 일단 초선을 왜 가요 여러분? 초선 그냥 재미로요. 이러면 뭐 더 이상 캐평 나올 이유도 없고, 왜냐면 재밌으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캐평 나오고 멘붕이 오기 때문에 캐평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초선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몸값을 30-40억씩 들여가지고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아니 호선인형 가면 본 캐릭은 공짜고 호선은 되팔 수 있고 투자자금 전액 다 회수가 되잖아요. 묶인 돈이 없는데 초선은 얘는 그냥 다 묶여버리잖아. 몸값 30-40억이 다 묶인단 말이야. 근데 왜 얘를 만들겠어? 뭘 기대하고 만들겠어? 적어도 호선인형보다는 시간당 돈벌이 좋겠지 이 생각하면서 만든단 말이야. 지금 근데 현실은 어떻죠? 이분은 본 캐릭도 얼추 만렙이고 초선도 만렙이에요. 이미 일반 무자본 초보 유저분이 아니 저기 일반 초보 유저분이 볼 수 있는 끝을 봤어. 일반적인 그죠? 아주 전형적인 초보 유저분이 볼 수 있는 끝을 봤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이 초선으로 오문에서 1시간 사냥했을 때 3,500, 이 호선인형으로 1시간 사냥했을 때 4,5천, 송원 사냥했을 때 4,5천 100호섭 섭은 얘가 몸값이 30-40억은 더 들어갔는데 투자 비용이 30-40억이 더 꽂히고 영원히 회수가 안 돼. 못 빼. 이거는 뺄 수가 없어. 무슨 100종 먹여가지고 나눠가 다시 못 빼요. 그냥 그건 묻힌 돈이야. 근데 얘 초선보다 본캐릭이 사냥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멘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아니 이거 투자자금 회수하는 거 원금 생각나지 이쯤 됐으면. 얘 몸값이면 신수가 두 마리인데 자 잘 보세요. 얘 몸값이면 신수 두 마리 나왔지? 그럼 석상 두 개 샀단 말이야. 200랩짜리 거기다가 본캐릭 만랩 찍지? 호선형 팔지? 지금 백호섭 호선형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호선형 팔고 돈 좀 더 보태면 신수 한 마리 더 나오지? 그러면은 이제 신수 하나만 더 맞추면 기린 나오겠네? 물론 호선형 팔면 안 되겠지만 쩔경 매겨야 되니까.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수 두 마리가 그냥 묻혀있는 거야. 많이 잡으면 세 마리. 그럼 멘붕 와요 안 와요? 그거 두 마리 신수석상 200랩짜리 세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이게 안 커요? 크죠. 초보 입장에서 한 개도 큰데, 환수석상 한 개도 큰데 신수석상 두세 개라니 겁나 크지. 그게 있고 없고가 4천원까지 넘어가는데, 기린까지 넘어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초선 만렙짜리 초선으로 지금 본 캐릭이 돈 더 많이 버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호선 사냥을 한단 말이야 송어인에서.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그냥 만화 셔틀이야. 그냥 만화 셔틀이야. 그리고 본 캐릭터 솔직히 이 초선 그 캐릭터 주인분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 초선이 만화 패시브로 차는 만화가 135씩 차죠? 한 틱당 3초마다. 그거 간에 기별 와요 안 와요? 발석거 있구만 여기. 기별 옵니까 안 옵니까? 3초마다 한 번씩 차는 거 기별 안 와. 왜? 얘 올지잖아. 본 캐릭이 올지 캐릭이잖아요. 무슨 증장천왕이나 그러니까 만화 찍지 않고 민첩이나 생명력이나 힘 찍는 캐릭은 기별이 오지. 만화량이 원래 작고 틱당 그러니까 스킬 한 방당 소모되는 만화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100에서 200 정도 소모하는 스킬 한 방당 그럼 만화를 아예 안 찍게 되고 그러면은 틱당 135씩 차면 엄청 커요. 있고 없고가 차이가 확 난단 말이야 초선은. 특히 증장천왕 입장에서 고천 죽긴 증장천왕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얘 본 캐릭터 지금 메인 딜러 호선이면 올지 찍었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 아 특성을 안 찍으셔서 지금 틱당 100씩 찬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자 답 나왔죠. 이제 결론 마무리. 이 초선 그래서 만렙까지 찍어서 몸값만 30억 이상 들어간 이 만렙 초선 어디다 써? 쓸데없어요.
이 캐릭에 있으면서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경험치 축내. 한 경험치 한 칸 차지하면서 경험치 축내고 있어. 그죠? 뭐 더 이상 쓸모 있나요, 이 초선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선초선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케이, 알겠나요, 여러분들? 호선 인형과 뇌전 구슬과 각성 내공,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지금 거상의 모든 메타를 다 바꿨고요. 거기에서 뇌전 구슬과 호선 인형이 가장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했던 이유가, 물론 성능, 데미지, 사정거리, 범위, 이게 너무 뛰어나지만 가장 사기적인 게 뭐냐면 투자 자금 전액이 다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다 기린과 사천왕에다 꽂아버릴 수가 있거든. 그게 가장 사기인 거예요. 초성과 주몽,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계속 그냥 추장창 얘기를 했잖아. 절대 초보분들이 효율적으로만 봤을 때는, 재미 말고 효율적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멘붕 온다. 가면 반드시 쓸모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거지. 가장 큰 메리트가 없잖아. 투자자금 회수가 1원 한 장 안 되잖아. 아예 30-40억 그냥 고스란히 다 묶여버린단 말이야. 진짜 멘붕 온다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뭘 할 수가 있냐, 지금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죠. 이 초선 없는 셈 치고 다시 기린값 생으로 벌어야죠. 답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이분 입장에서. 이 볼 때마다 얘 생각, 얘 볼 때마다 투자자금 30억 40억 생각난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지금 30-40억 썼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 신수석단 맞추고. 신수가 여기 만약에 하나가 나오잖아, 호선으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 백호 뭐 청룡 하나 나왔단 말이야. 나왔어. 하나 두 개 나왔어. 내가 너 때문에 초선 볼 때마다 욕먹는 거야. 그냥 얘는 계속 볼 때마다 욕먹는 거야. 신수가 두 마리 나오면 더하지. 왜? 신수가 두 마리가 여기 딱 있어? 그럼 얘만 없었으면 기린이잖아. 이미 토 나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이제 신수가 세 마리가 나오고 기린이 나오고 계속 욕먹는 거예요. 왜? 신수가 세 마리가 나와서 당연히 한 마리만 더 맞추면 기린 나오고, 신수가 네 마리가 다 나와도 욕 안 먹을 것 같죠. 그래도 욕먹어. 왜 먹어? 고깃불 맞출 수 있었잖아. 이 초선 없으면 고깃불 나왔잖아. 사천왕이 나와도 욕먹어요. 왜 욕먹어? 사천왕 무기 사는데 돈 보탤 수 있었잖아. 얘는 그냥 영원히 욕먹는 거야. 얘도 운명이 기구하지. 언제쯤 욕 안 먹을 수 있냐면 사천왕이 전부 다 풀템 나오고 더 이상 할 거 없고 맞출 거 없을 때, 얘는 그때 가서 욕을 안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바꿀 거냐면요, 이 초선의 이름은 욕바지 문영,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왜 뭐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요. 욕바지 욕바지. 제가 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캐릭 주인분이 볼 때마다 진짜 장담컨대 욕을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은 진짜 게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정말 지금 현질을 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자본으로 만약에 플레이하거나 아주 저자본으로 정말 최소한도만 현질을 하면서 플레이했다면 더더군다나 더 멘붕을 거예요. 현질을 거의 안 했다면. 아휴,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이 캐릭 주인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버셔야죠. 기린 몸값 다시 생으로 버셔야. 답이 없어. 그냥 이 초선 없다 셈 치고 그냥 화 날 때마다 욕을 하세요, 얘한테. 야 이씨발, 뭐 밖에서 까였어. 와, 욕을 하세요. 그냥 빡칠 때마다 샌드백에 그냥 욕을 해. 어쩔 수 없어. 그렇게라도 써야 돼. 답이 없어. 하, 그리고 다시 버시기 바랍니다. 그 기린 맞출 돈을 정말 토가 나오시겠지만 생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런 멘트를 거의 안 하는데요, 이분은 현질 말고 캐시질 해서 기린 맞추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쯤 됐으면 좀 현질 좀 해도 돼. 매니아나 그런 데서 하지 마시고 캐시질 해서, 이번에 추석이잖아,
현금 좀 풀어도 돼. 내 오죽함 이런 얘기야. 나 진짜 현질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해도 돼. 이 정도 됐으면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초보분들. 이런 분들은 해야 돼.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이거 시간을 되돌려야 돼. 어? 어떻게 안 되잖아, 근데. 뭐 우리가 에코공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 이분은 해도 돼.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멋도 아니지만 제가 허가를 할게요. 현질 극혐러지만 허가를 하겠습니다. 진짜 하세요. 아,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어. 좀 하세요. 해서 기린 맞추세요. 진짜 이건 인정. 이건 인정해야 돼. 이분은 이 정도 했으면 진짜 현금 이제 추석 때 한 뭐 2, 30이든 3, 40이든 캐시지를 하셔가지고 사천왕 가셔도 정말 거리끼지 않으셔도 된다. 하실 만큼 하셨다. 제가 말씀드리고 캐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현질을 해라가 캐평에 제가 답변이 될 줄은 몰랐어요.